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인 14일은 전국에 시원한 가을비가 떨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늦더위가 누그러져 선선할 텐데요. 다만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15일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하여 당분간 우산을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정읍 21도, 여수 2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8도, 광주 27도, 목포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부터 9월 17일 일요일까지 전국의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9월 18일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일교차로 인해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부터 9월 19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5도에서 24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하게 일겠으나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지는데요.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